드라운에 무료 주식 먹으러. 토스트에 잼. 간단하게 또 괜찮죠. 인투라운에 토스트 먹으러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한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어제는 치킨 두 조각 먹고 다 남겼네요. 아, 괜히 그 치킨 가지러 사북 교촌까지 갔었는데, 아, 참 짤데기 없는 게 이상하고, 아, 이상하게 안 먹히더라고요. 맥주 한 캔 먹었더니, 달걀볶음밥인가요? 그거 먹었더니 별로. 여기는 사부 인트라운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날씨가 춥겠어요. 지금 여기 온도가 한 5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새벽에는 좀 더 추운 것 같고. 여기 CU 생겼네. 아, CU가 생겼구나. 커피 따뜻한 걸 한 잔 먹고 싶어 갖고 그 지하 2층에 무료 주식 가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아, 어제 패배가 아직 잊혀지질 않네요. 아, 어제 진짜 너무 안 돼 갖고. 아, 슬럼머시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아, 이제 슬슬 씻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잠겨있네. 일요일 사북의 아침 동경입니다. 사북의 아침이 한참 전에 밝았습니다. 이제 숙소 올라와서 씻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레드로. 아, 여기 레드 되게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게 잘 보이죠. 각이 딱 맞네. 메인 타워, 컨벤션 타워, 옥색 지붕 되게 잘 보입니다. 하늘엔 구름이 좀 빠르게 먹구름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시간은 9시 10분 9시 10분입니다. 지장천, 개천, 늘 보는, 맑다. 이런 뷰. 공기는 시원하네요. 오늘은 2200번대, 일요일 2200번대라 사실 완전 의미가 없는 번호죠. 그냥 미당하고 똑같은 거지. 미당하고 똑같은 건데. 어제 먹었던 치킨이 여기 그대로 있네요. 아, 여기 먹지를 않아서. 아, 아깝다. 미당이라 뭐 거의 의미 없는 번호고. 아, 근데 어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 주말에는 정말 가급적 피해야 되겠어요. 평일에 시간 되면 오고 아니면 말고. 주말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와, 정말 500번 이내에 잃은 번호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아, 이름 번호라고 해도 그냥 하루만 좋게라고 했지 이틀 연속 좋은 변화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뾰족뾰족 카지로 신간도 저렇게 잘 산속에 파묻혀서 잘 보이네. 해가 구름 사이로 멋지네요. 일찍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올라가서 산책이나 좀 하고 뭐 그러려고요. 그러면 9월 말 출정 나머지 절반의 시드 50을 가지고 출정을 하겠습니다. 아, 늘 이놈의 카지노는 어떻게 본전에 항상 목이 마른지. 아, 아예 처음부터 본전에서 일치를 말 않고 그냥 최대한 방어해 갖고 진짜 짜게 처음부터 나가는 거를 소비하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또 뚜껑이 열리니까 조절한다 해도 뭐 매번 반복이죠. 그래서 아예 근처도 오지 말아야 되는 게 딱 정답이에요. 정답. 오면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뭐 그거야 뭐 놀러 온 거고 소비하러 왔다 생각하면 어차피 한 거니까 재밌게 9월 말 출정 즐기겠습니다. 아, 이제 한 이틀 정도 후면은 10월 시작되면서 연휴라 저기 엄청 붐빌 거예요. 어제도 그런데 연휴 때는 난리 나겠지 아마. 아, 생각하기도 싫네. 아우, 끔찍해. 아, 그러면 저는 랜드로 뚝뚝뚝뚝뚝뚝뚝 올라가겠습니다. 출발 고고고 인트라운 라마다 12층 전경뷰입니다. 여기까지. 아, 시원하다. 아, 공기는 상쾌하네. 지금 기온은 19도 정도 됩니다. 19도. 아, 가을이구나, 가을. 어제는 잠을 정말 잘 잤어요. 인트라운에서. 와, 잘 부탁합니다 랜드야. 아니, 잘 부탁합니다 랜드 요. 아, 뾰족. 오늘 어제처럼 막 뚜껑 안 나가게만 해주었다오. 아, 그냥 소소하게 본전만 치고 재밌게 힐링하고 가게 해주세요 랜드님. 이 소나무 오랜만이구나. 아, 오랜만이네. 아, 참 멋있단 말이야 소나무. 아, 이제 봐도 뷰는 멋있어요. 뷰는 멋있어요. 뷰. 입장권으로 주차장 등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머니칩스 10월 1일부터 카지노 칩이 1,000원, 5,000원, 10,000원, 10만원이 8행위로 하늘로 바뀌었네. 스파이로 2일차 오늘 입장 번호는 2366번. 전전월 0일, 전분기 2일, 전월 0일, 당분기 2일, 당월 2일, 당년 10일 입장 번호. 아, 일요일이라 사람이 겁나 많아요. 입장을 했고요. 아, 자리가 당연히 없죠. 인기 있는 슬롯들은 다 자리가 없습니다.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 하나 샀습니다. 아, 여기 중앙구역 쪽은 자리가 없어갖고 저기 신강구역 가갖고 경마 잠깐 하고 파라다이스 슬로 잠깐 했는데 순식간에 8만원이 없어져 버렸네. 와, 진짜 10분도 안 돼. 한 5분 만에 경마는 없어지. 와, 나 신강구역 거는 정말 무섭네. 어제 드래곤 빅토리는 양반이었어, 양반. 와, 진짜. 야. 와, 진짜 신강구역 무서운 슬롯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와, 다시는 신강구역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와. 경마는 또 1750 배팅이 풀배팅인데, 풀배팅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 1050 배팅으로 했는데, 와, 나가는 거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걸리는 거는 엄청 짜더라고요. 와. K가 뭐 한 7개 막 이렇게 나왔는데, 7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 건 거에, 그러니까 배팅 대비 걸리는 그림 대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 왕서방이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아, 3카드도 예약 걸었는데 뭐 한 20번째 왕서방 못 앉을 것 같고, 자동차 2080형 머신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마저 더 시시 둘러보겠습니다. 아, 자리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하이원 스카이 잔디 광장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안타위의 요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이제 어두워도 해지려고 하고, 구경장수 상징 주목 그대로 있죠. 오늘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거 왜 이 힘든 걸 하고 있는지. 오늘은 2200번대로 입장을 해서 신관 쪽 한번 쓱 구경하려고 갔다가 자리가 일단 중앙구역 쪽에는 없어서 인기 있는 것들은 다 없죠. 세븐은 2억 7,500이 넘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찬스. 왕서방은 기계가 두 개가 고장이 나갖고 가뜩이나 12대 중에 10대밖에 안 돌아가고, 그거는 뭐 터진 지 얼마 안 됐고, 경마 좀 하다가 순식간에 10분도 안 돼서 5만원 경마 슬롯 있죠, 신간 끝에. 그거 조금 하고, 파라다이스 구슬 그거 좀 한 3만원 하고, 그리고 너무 재미없어갖고, 신강구역에 있는 슬롯들은 이상하게 점수도 짠 것 같고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네.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중앙구역으로 왔더니 부고브라가 있더라고요. 부고브라 드래곤 빅토리 뒤쪽에. 그 오랜만에 부고브라를 10시 40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지?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을 한 것 같아요. 머리 아파요. 오늘은 어제 남겨놓은 시드 반 50 다 소비하고 30 추가로 더 했다가 20을 더 소비해서 합이 70. 어제랑 오늘 120을 소비했습니다. 어제도 안 되고 드래곤 빅토리 엄청 안 되더니 오늘은 부고브라에서 먹죽 하프 배팅으로 했고요. 1,000원으로. 10불마짜리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오긴 했는데 계속 먹죽.
결국은 70을 소비했습니다. 70. 아. 예. 더 하고 싶은데, 아, 또 밤에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지금이라도 출발해야 가다가 어두워지더라도, 아, 그래서 지금 나왔고요. 가는 길에 이제 메가 오더 주문해갖고, 아메리카나 하나 들고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9월 29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있으면은 평일이고, 모레부터 또 10월 1일 또 연휴 또 뭐 시작되죠. 내일도 쉬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연휴 이어지다 보니까. 아,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또 바쁠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세븐이 언제 털지 기대가 되네요. 뭐, 앞번호 아니면은 진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금액이 찬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금액이 안 차야지. 한번 해보기도 하도 하는데, 요번엔 출장에서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왕서방 슬롯도 못하고, 행운의 형제 왕서방 슬롯도 못하고, 다이아몬드 찬스도 해보고 싶었는데, 다이아몬드 잠깐이라 다이아몬드 찬스도 못하고, 아,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0으로 120 소비하고, 9월 말 출정 5개월 만에 방문한 어른들의 환상의 나라 강원랜드에서 10월 즐겁게 9월 말 출정을 마무리 다이의 랜드 이야기 9월 출정 5개월 만에 출정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 환할 때 가네요. 환할 때 맨날 깜깜할 때 저 밑에 워터월드 주차장에서 결과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환해서 여기 좀 산책 좀 하다가 가려고. 이제 가야죠. 산책했으니까. 자,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타위의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기는 좋네. 아, 공기는 좋아. 아, 꽃도 이쁘고. 아, 또 10월에 또 북적북적 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 3시간 또 가려면은 피곤하겠어요. 여기는 하이원. 바바바바. 뷰는 참 색이 참 예쁘네. 건물 색도 예쁘네.